흐르는 물로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까지 씻어내는 서리풀 오아시스. 서초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 반응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뉴스엔 이 사람, 서초구청 보도관리팀 성운용 주무관을 만나봤습니다. 서초구청 도로과 보도관리팀의 성운용 주무관입니다. 서리풀 오아시스는 국내 최초로 프랑스 파리의 도로 물청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경계석 측면에 살수구를 설치, 측구변에 물을 흘려보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폭염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작년 4월 관내 남부터미널역 등 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중구청, 서울중구청에서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부산시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미세먼지가 적었으며 30일이 넘는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효과 검증이 어렵음에 금년도에 효과 검증 예정에 있습니다. 서리풀 오아시스는 하루에 4번, 10번 정도 가동하고 있으며 한 개소당 설치 비용은 평균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월 10만 원 내외입니다. 지하수나 하천수를 끌어옴이 가장 경제적이지만 도심지 특성상 쉽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는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물팀으로 인한 민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측구변에 물을 살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시설은 제일 가차선까지 살수 범위를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 도로과는 전국 최초로 활주로 횡단보도를 설치한 부서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지만 현재로는 전국 지자체에 확대 시행되어 있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서리풀 오아시스 역시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은 공직사회에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사례로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